조용. 안에 뭔가 열띤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양인데요. 관심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광주형 일자리 그거 아닌가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MBC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. 공공안까지 비워졌을 때 마지막 노른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겁니까? 그래서 시청자나 또 시도민들이 봤을 때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모드로 좀 전환하는 그런 토론의 방향들도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은데 물론 한 번 하고 끝날 건 아니죠. 아,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군요. 먼저 광주 MBC 뉴스보도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들이 제시됩니다. 아니면 나머지 분들 어떻게 풀 것인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산관리공사와 남구청을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광주 MBC는 그래도 어떤 방향성 해결하면 좋겠는지 그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주면 훨씬 더 품격 있는 뉴스가 되고 보도가 사실 그냥 단순하게 정당한 것에서 나아가서 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생각을 했습니다. 방송사는 시청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. 시청자위원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 일반 시민들을 대신해서 저희 입으로 이런 방송을 아니면 이 잘못된 이런 것을 고쳐주세요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시청자의 눈으로 또 방송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예,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이 광주 MBC의 어떤 그런 비전, 그 다음에 시청자들과의 공감의 폭들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지 않을까. 시청자 위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요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함께 내놓는데요.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것이 2016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그 담당하는 분들이 그 게시판 운영하실 것 같은데요. 시청자 의견 게시판 운영이나 관리가 어렵다면 게시판을 아예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 게시판 운영할 것이 아니라 MBC 전체의 게시판, 그러니까 시청자 의견 게시판과 통합을 한다거나 우리 MBC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못하니까 우리 MBC 중심으로 해서 요새는 이제 유튜브 1인 방송국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러듯이 MBC에서 유튜브하고 함께 해서 그 못다 했던 취재는 다 했는데 이런 의견들을 좀 주는 것을 좀 올려주면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또 차분히 찾아서 시간을 조금 느려서라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. 지난 9월 17일 생방송 빛날에 나간 청년 보부상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. 시장 한켠에 마련된 청년상인들의 공간. 이게 이제 재래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포커스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보부상들을 위한 포커스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에 진출하셔서의 그 활성화 시키려는 방법들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여서 그거의 취지가 맞으시다고 하면 전달이 잘 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재래시장에서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다뤄주셨으면 조금 신구 부분에 있어서 또 재래시장에 정확한 현장에 대한 현 주소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요. 빛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시라는 그 시간대가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주부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보시는 그런 시간대인데 조금 그런 시간대에 힘이 되고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 우리 지역 소식이 저희에겐 더 많이 피부로 다가옵니다.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에서 더 유쾌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내 생방송 빛날, 더욱 유쾌하고 밝은 우리 지역의 소식을 더 많이 담아내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우리 박수 치면서 해서 끝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9월 시청자위원회는 다음 달 회의를 기약하면서 문을 닫습니다. 또 앞으로 어떤 방송을 우리 광주 MBC에서 하면 좋겠는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실제 우리 광주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을 내용들을 많이 지적하셔서 우리 MBC 제작진들이 앞으로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